자, 이성엽 이사님의 키워드는 오늘 정부 이 첨단 산업에 땡땡 추가를 검토한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역시 매일매일 땡땡으로 밀고 계신 우리 이성엽 이사님의 이 들어가는 땡땡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두 글자죠. 네, 로봇. 로봇이요? 네, 로봇 산업이 정부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올해 1월부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레인보 로보틱스 이제 투자를 지분을 이제 획득하면서 좀 관심 있게 약간은 좀 테마성으로 오른 부분도 있지만 그렇죠. 네,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관심이 필요한 분야가 로봇 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워드 뽑은 거는 정부에서 이제 뭐 우리가 세액 공제도 해주고 또 직접 투자 지원이나 또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래 우리 좀 제도적으로 저렇게 완화해줄게 이런 것에 지금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좀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로봇 산업을 뽑았는데 앞에서도 이제 대표님이 이제 뭐 조선 관련돼서 볼만한 모멘텀 요인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로봇 산업에서 좀 볼만한 요인들이 있어서 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로봇 산업이 뭐 자동화랑 이제 엮이면서 여러 학회 또 전시회 또 참가하는 그런 일정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난 5월 달에 보면은 북미 최대 자동화 솔루션 기술 전시회였던 뭐 오토메이트라는 전시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또 국내 여러 로봇 기업들이 또 참여를 했었고 또 현지 시간으로 오늘까지 열리는 또 이제 국제 학술 행사가 있는데 뭐 ICRA 2023이라고 해서 지금 영국 런던에서 이제 로봇 자동화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 학술 행사인데 현지 시간으로 오늘까지니까 이제 열리고 있다는 거죠. 아, 이와 같은 학술 행사 전시회가 많구나. 이런 것도 또 구체적으로 일정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가 이제 자율이동 로봇 아이작 AMR을 공개를 했는데 뭐 다른 기업들도 이제 자율 이제 로봇 이동 로봇 이쪽으로 이제 관심이 많죠. 근데 엔비디아가 또 공개했다가 한다고 보니까 더 관심이 좀 커지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기업들이 관심이 많이 가지는 상황인 거죠. 뭐 생산성도 높여야 되겠고 효율성도 높여야 되겠고. 근데 이제 자율이동 로봇이 그 이제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로봇에서 이제 자율이동 로봇까지도 지금 뭐 증권사에서도 뭐 섹터로도 이제 리포트가 나올 정도로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 또 중요한 거는 로봇 핵심 부품 중에 이제 감속기라고 있죠. 뭐 네. 대표적으로 담당하는 기업이 뭐 SBB테크랑 SPG인데 이 기업들이 이제 2025년에 이제 생산 능력을 2배 이상으로 키우려고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차 전지도 생각해 보시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캐파를 증설하고 또 주가가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일본 기업들의 대부분 특허가 만료가 됐고 이쪽 시장이 커질 거고 증설을 해 그럼 주가가 반영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 이어지는 거에도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글로벌 서비스 로봇 시장 2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한 48조 원이었는데 3년 후인 2026년에는 이제 136조 원으로 전망이 되면서 그러면 5년 만에 거의 한 3배까지 커지는 시장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정부가 이제 상반기 내에 이제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을 발표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그렇죠. 빠르면 6월 중에 로봇과 관련된 지금 말씀드린 정부에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중요한 거는 또 내년에요. 그 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은 올해뿐만이 아니고 정부에서도 계속 내년까지도 관심을 기울이고 하는 만큼 뭐 테마 그 이상으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로봇 관련 주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테마성이 좀 짙었는데 이제는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각종 이벤트 그리고 기업들도 전부 다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테마를 뛰어넘어서 하나의 산업군 업종으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엽 이사님은 어떤 종목들을 좀 체크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로봇주들 대부분의 로봇 기업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두 종목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첫 번째가 이제 SPG입니다. SPG. 네, 뭐 감속기 국산화의 대표 기업이고요. 뭐 로봇용 정밀 감속기 국내 1위 기업인데
그 보면은 일반 감속기가 부착된 모터, 뭐 기어드 모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또 이 부분에서도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내에서 또 유일하게 여러 이제 감속기 종류가 있는데 뭐 유성 감속기, SH 감속기, SLR 감속기, 정밀 감속기를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인 만큼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 1분기 실적은 좀 주춤했죠. 근데 영업이익률이 이제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자동 이제 자율 이동 물류 로봇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하반기에 이쪽 감속기 또 방산용 감속기 양산할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고 또 4분기 이후에는 또 4조 보행 로봇 또 웨어러블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 상용화를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모멘텀은 있구나라는 거 체크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뉴료 메카인데 오늘 한 7%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 이제 교촌치킨, 네, 교촌치킨에서 이제 주방일을 돕고 있는 로봇, 그 이름이 이제 인디인데 네. 이쪽에 이 협동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거죠. 뉴료 메카에서. 그래서 협동 로봇의 이제 대표 기업인데 이제 이 회사가 좋습니다. 그 이제 3년 전에 2020년에 로봇 분야의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됐었고요.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면 시총 1조 이상, 그렇죠? 네. 그런 거고. 그리고 작년 9월에는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가트너 보고서에서 스마트 로봇 공학 기술 혁신 기업에 선정될 정도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6월이니까 2개월 전이죠. 4월 달에는 미국 법인을 설립했는데 이쪽에서 성장성이 큰 쪽이 이제 미국이다 보니까 앞으로 기대감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협력 소식도 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포스코와 협동 로봇 솔루션 공동 R&D 협약 맺었고요. 또 국가로 보면은 해외에서 슬로바키아 자치 정부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요 며칠 새에 있었는데 한국 대표단의 기업으로는 두산 로보틱스도 있었고요. 뭐 뉴로메카 등이 있어서 여기에 또 포함됐을 정도로 기술력이 있구나. 그래서 유럽에서 또 미국에서 또 해외 법인에 또 중국이랑 베트남 법인이 있는데 해외 쪽에서도 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 관련주 두 가지를 이상엽 이사는 소개를 해주셨어요. 뉴로메카와 SPG 잘 살펴보고 있다라는 힌트를 주셨고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로봇과 관련된 키워드를 길건우 대표께도 저희가 공유를 해드렸죠. 대표님은 어떤 종목 로봇주 보고 계신가요? 앞에서 이제 이사님이 그 AMR 물류 로봇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뭐 스마트 물류,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AI가 화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랑 이게 합쳐진다라고 하면 자율 주행 물류 로봇이 사실은 뭐 채택이 될 확률도 굉장히 높고 여기에서 실적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 제조 공장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자동차, 뭐 2차 전지 이쪽으로도 사실은 적용이랑 테스트가 AMR 로봇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주가는 조금 잘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V1텍이랑 T로보틱스가 있는데 V1텍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2차 전지 검사 장비랑 디스플레이 장비를 원래 납품을 하고 있었어요. 이쪽에도 원래 매출이 나오고도 있었지만 V1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현대그룹차 향 AMR, 물류 자동 로봇 레퍼런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으로도 LG에너지 솔루션이랑 또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주가는 충분히 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알게 모르게 항상 지금 계속 올해 1월부터 거의 200% 가까이 올랐습니다. 두 배 가까이 올라가 있고 계속 고점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관심을 조금 꾸준하게 가져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V1텍 마지막에 로봇 관련 주를 알려주셨는데 V1텍은 간단하게 저희 가격 전략도 한번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조정이 거의 없어요. 네, 조정 없이 계속 신고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 12,150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전에 고점이 작년 거이긴 한데 14,000원 정도예요. 근데 14,000원 정도까지는 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걸로 보고는 있지만 지금 가기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굳이 급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네. 한 11,000원 초반대 정도까지 조정됐을 때를 한번 저는 노려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